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우즈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영어 단어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클래스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단어 목록을 만들고 그에 따른 한글 뜻을 매치시키고 이미지도 제공하고 발음까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때 학생들의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단어의 목록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단어의 뜻을 찾도록 하는데 뜻만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우즈세이는 발음 사전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A라는 학생에게 love라는 단어를 주었다고 하면 Love, also British Midlands, love. love의 발음을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으로 함께 소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 love와 연관된 단어들이 이렇게 뜨고 이 사이트의 목적은 발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 단어 Lovebird. lovebird가 있으면 이 단어에 대한 definition을 구글에서 찾고 그다음에 실제 translate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어로 translator 할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love라는 단어를 주지만 학생 스스로 여기에서 보통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자기가 재미있게 학습한 단어를 친구들과의 온라인 수업에서 발표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단어를 그냥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와 함께 다르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How to Say를 이용해서 영어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